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김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한강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하고 10박 11일 동유럽 5개국을 여행 중인데, 지금 여기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그런 그 도시에 와가지고 이런 밤거리 야경 풍경 모습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근에 셴버른 궁전하고 벨베데르 궁전이 그 있다고 여기 유명한 곳이라 그럽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유명한 관광지라 가지고 요일 때 잠시 이렇게 야경 모습을 지금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대 모습이 어떤지 화면 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라는 그렇게 여기 이 부근에 셴부른 그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벨베데르 그 박물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 요 일대 모습이 어떤지 제가 이렇게 이 근처에서 우리가 우리 일행들하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잠시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밤 야경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셴부른 그 박물관하고 벨베데르 그거 박물관이 있다고 이게 요 일대가 유명한 관광지래 가지고 이런 모습을 지금 밤 야경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광장 쪽으로 나가면은 셴부른 그 박물관하고 벨베데르 그 박물관이 놓은 데 가지고 지금 요 지금 밤에 이렇게 그 박물관 앞에 이렇게 멋진 야경 이렇게 조명을 켠 야경을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박물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쪽에 보이는 이게 오른쪽에 멋진 이렇게 박물관처럼 생긴 이런 궁전처럼 생긴 이런 멋진 건물들이 여기 되게 많습니다. 여기 주변에. 여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유명한 이렇게 박물관이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내일 낮에 여기 요 일대를 투어를 한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제 주변에 이렇게 멋진 이렇게 오스트리아 야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건물들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밤에 우리 일행들하고 야경 투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